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동영상 리뷰에서는 LG U+에서 새롭게 출시한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 화웨이 H폰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었고 별도의 앱 서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폴더 형태로 앱들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알림 화면을 살펴보면 각종 바로가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알림들은 시간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카메라 기능을 확인해보면 타임랩스 기능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기능에서는 전문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iOS5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H폰의 음악 앱을 살펴보면 앱 자체는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질도 생각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비디오 기능을 살펴보면 각종 동영상들이 썸네일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풀 HD 해상도의 동영상도 문제없이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웹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H폰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능은 FM 라디오인데 이어폰을 안테나로 사용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관리자를 이용하면 시스템을 최적화하거나 배터리의 상태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웨이 H폰에는 U+ 관련 앱들도 몇 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비디오 포탈의 경우에는 무료로 다양한 동영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절차도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혜택을 살펴보면 영화나 해외 드라마 그리고 애니 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을 만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웨이 H폰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해외 스마트폰이라서 국내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를 것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딱히 느리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